지금 중국 본토에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잘 이거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운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뭐 제가 비하 그런 게 아니라 싱가포르 사람 없어요. 싱가포르는 안 하지. 여기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전부 이제 그러니까 아까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 그 연로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연로 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싱가포르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되게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힘든 부분이 그 종업원들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 똑같네. 똑같아요 한국하고. 그러면은 가장 그 이쪽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젊은 애들 데려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의사 뭐야 간호사나 전문 직업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일반 노동자들은 싱가포르 직원 10명을 구입해야지 그 필리핀 태국에 한 명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조건이.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싱가포르 그러면 나이가 많든 뭐 할아버지가 됐든 막 쓰는 거야 이렇게. 일단 머리 숫자를 맞춰줘야지 젊은 똘똘한 애 하나를 이제 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네, 여러분들 바로 여기 옆에 나라가 말레이시아잖아요. 말레이시아는 여기서 가까운 곳이 이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가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강북 간다 보시면 돼요. 한 시간 거리니까. 네, 대부분 여기서 일하는 애들도 거의 대부분 말레이시아 애들이 제일 많아요. 걔네들은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말레이시아 애들은 싱가포르에서 티켓을 줘요. 싱가포르 직원 한 명 쓰면 말레이시아, 말레이안 한 명 쓸 수 있게. 1대1 플러스 1 플러스 1으로. 네. 그렇게 많이 이제 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보시면 식당에 서빙할 때 오게 되면 되게 연소하게 한국에는 맥도날드나 이렇게 커피점 가면 이렇게 연로하신 분은 안 쓰잖아요. 젊은이들 오는 데는. 근데 여기 굉장히 그 나이 드신 분이 많은 이유가 싱가포르에 무조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웨이 도로로 되어 있다는지 보시면 됩니다. 원래도 여기 유명한 게 여러분들 지금 나질에서 제가 구별이 안 되는데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밤 되면 굉장히 멋지게 해놨어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저녁 이쪽 한번 오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앞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해놨는데 저녁 되면 굉장히 켜 있는 게 원래 싱가포르 오차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 유명한 걸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분이 그러고 가시면서 저기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이제 오천이 아담하게 여기가 이제 이선용 씨의 댁이에요. 이선용 총리관저 수상관저 수상. 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청와대라고 봐야죠. 예. 저희가 그냥 잠깐 뭐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랬더니 자기도 바쁘네요. 알아서 건축물이나 많이 보고 가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총리 간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마리나 원이라고 하는 아마 여기 뭐 최첨단에 새롭게 지어진 그 건물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 방문해서 굉장히 관심을 뒀던 게 이제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마리나 원 건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제가 한국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세운상가인가요? 그쪽 아마 재개발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산 쪽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형태로 벤치마킹해서 할 예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거 이 건물 형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사무실은 시내에 있고 주택 거주지는 외곽에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상업지구하고 주거지역을 같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갖다가 그냥 거기서 자고 회사도 바로 밑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한 게 지금 마리나 원 이렇게 그 건물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에다 마찬가지로 이 파랗게 나무 식물을 해놓은 것도 이제 물론 좀 색다른 점이고 이거는 24시간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저녁에 엔터테인먼트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건물이 지금 가고자 하는 마리나 원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그 현대하고 LG건설이 같이 합작으로 지금 건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은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는데 화이트 스마트라고 하는 개념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적률만 많으면
규제가 있잖아요. 여기는 뭐 음식점이 들어가야 되고 사무실이 들어가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정해주잖아요. 그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되어 들어갈 게 없고 그냥 용적물 만들면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법을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셔가지고